안녕하세요. 그 동아일보의 그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그 논설 칼럼이 있습니다. 그게 오늘자 기사를 보면 25년 내에 대학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4년 전에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그 30년 뒤에 대학 캠퍼스가 뭐 유물이 될 것이다, 뭐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, 뭐 이렇게 봤고요. 토마스 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2030년쯤에 대학의 절반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나중에 이제 미래에 있을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하라라는 얘기였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도 25년 안에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다고 합니다. 뭐 실제로 2042년 뭐 이때가 되면 2042년에서 2040년쯤이 되면 그 국내 대학 수가 한 150개 정도가 될것 같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가 막 385개니까 한 25년 뒤쯤에 실제로 반이 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17개 그 시도 중에서 대학 생존율이 75% 이상이 되는 데는 뭐 서울하고 세종밖에 없다고 합니다. 예. 경남이나 경남, 울산, 전남 이런 곳은 뭐 5개 중에 뭐 4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더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. 예. 뭐 지방대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소멸 위기를 이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이제 지방 수재들이 이제 가든 이제 공립대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학생 수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.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원서만 내면 이제 100% 합격하는 것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. 예. 참 이제 씁쓸한 거죠. 대학이 소멸한다라는 건그 지역 경제에도 이제 타격이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. 예.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월 경제개발 효과가 뭐한 1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거죠. 예. 뭐 학생 수가 급감이 아니라 해도 지금 현재 이제 대학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은 뭐 변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뭐 비대면,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이고, 더 이상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학하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어려운 거죠. 한국도 이제 예, 저성장 시대,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,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거죠. 더 이상 이제 학벌이 중시해진 시대가 이제 아닌 거죠. 좀더 다양해야 되고, 창의적인 사고와 이제 생각을 하고, 주변 사람들하고 좀잘 조화를 이루면서 좀 지내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지, 좋은 대학을 나온, 뭐 일류대를 나온 학생이라고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낸다, 이거하고 좀 사실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대학이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각기각층에서 많은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. 대학이 저렇게 줄어들면은 이제 과거와 같은 학원, 뭐 과외 산업 이쪽도 좀 이제 몰락하지 않을까.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대거 아마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 대학생들만을 위한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의 재교육을 위한 그런 역할들도 아마 대학이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것 같고, 예.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더 쇄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, 그리고 비대면, 그리고 뭐 1대1, 뭐 진학 상담, 뭐 여러 형태, 그리고 연구개발,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좀 밀착해서 지역사회 이제 각종 이슈, 현안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도 아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드는 거죠.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학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, 실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더 아마 갖출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의 그런 이제 산학 협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뭐야 같은 선상에서 이제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대학 졸업장으로 이제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아마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예. 대학교, 학벌, 간판 이런 것보다 좀더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네 삶이 실리적으로 좀 바뀐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. 저 이제 대학 소멸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. 예. 대학 소멸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대학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결국에는 뭐 출산율이 이제 줄어서 이제 그런 거죠. 예. 출산율. 그리고 뭐 온라인 교육이 약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 이제 많은 대학들도 온라인 교육을 좀 다양화하고
다양한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이제 많이 있는데, 그런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학 동문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 이런 것들로 좀 대학의 필요성을 좀더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, 40대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좀 대학의 학생으로 받는 방법도 이제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뭐 결국에는 이제 증자 안전성에 대한 이제 재교육에 대한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을 대학이 좀 이제 해결해 줘야지만이 대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수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70세, 80세가 아닌 100세, 뭐 120세까지 살는 세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초중고 대학 시절에 이제 학업, 학습 외에 또 다른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. 그들을 위한 그런 학습, 교육의 기회가 대학들이 제공해주면 한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. 예, 공감하고 동의합니다. 예. 뭐 결국에는 뭐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할 거다. 그러니까 정원 미달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. 지방 대학들이 많다. 예. 대학 모집 인원이 한 49만 명, 한 50만 명 조금 안 되는데 입학 가능자가 19년에 52만, 20년에 47만, 21년에 42만이고 2030년에 39만으로 이제 대거 줄어들 거다. 그래서 대학이 남아돌게 되어 있다. 뭐 결국에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점점 더 대학에 대한 이렇게 필요성을 사람들이 이제 덜 하게 된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좀 충격적인 거죠. 25년 이내에 대학 출발이 사라질 수 있다. 뭐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학위가 또 소멸한다. 의미가 없어진다. 뭐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지켜보고 또 어떤 식으로도 세상이 변하는지를 또 이제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기회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